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샤샤 이한상님 만나 뵙는 즐거운 자리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한상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 평소 우리 국악방송 이렇게 그 차량 이동 중에는 아주 꼭 고정해서 들으신다는데. 네, 거의 듣거든요. 그래서 아침 출근 때부터 주로 듣는 편인가요? 네, 아침에 한 7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제가 나오는데 아침마다 거의 듣는 편이에요. 네, 아침에 출근해서. 그러고요. 그 주로 움직이는 그런 그 시간대는 그래도 우리 국악방송을 네, 청해서 이렇게 듣고 거의 듣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보면 이제 예전에 우리 네, 어릴 때는 잘하면서 그 뭐 네, 하다못해 뭐 국기계양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전혀 다 없어지고 저런 게 좀 아쉽긴 해요. 뭐 어떤 국가의 존엄성이라든가 국기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네. 근데 우리의 거 네, 네, 우리 소리인데 꼭 그 뭐 유엔가 뭐 이런 식으로 옛날 거 하다못해 뭐 요즘 뭐 오케스트라니 뭐 어? 얼마 전에도 뭐 오페라 유령 이런 것만 막 어? 엄청나게 비싼 이렇게 하고 네, 우리 국악은 좀 등한시되고 네,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럽죠. 그렇죠. 그게 항상 좋은데 진짜 돈을 주고 보고 들어도 시원찮은데 그냥 와주십사 해도 진짜 많이 안 오고 그런데 요즘에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참 좋아서 듣고 그런 편이죠. 그렇죠. 원래 우리 것이었고 우리 이웃에 자주 들렸던 정겨운 소리들이고 그렇죠. 또 놀이마당이고 네, 그런데 사실 우리 공연하고 그럴 때는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하고 초대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건 돈 10만 원 넘어야 볼걸요? 10만 원이 왜 한 좀 볼만 하면 20만 원 다 넘어가죠. 아, 그래도 우리 네, 이현상님은 그래도 몇 번 보신 모양이네. 저는 못 봤어요. 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얘긴 듣고 솔직히 그런 데 가서 볼만한 그 뭐 볼만 해야지 보지 않습니까? 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우리 소리도 나오면은 뭐 하다못해 뭐 이런 판소리 같은 거 가서 그냥 판소리 완창 같은 거 한번 가서 구경도 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예, 보지 못하고 음반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아, 예, 너무 좋죠. 지금 아마 목소리 들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예. 우리 저 이한상님 목소리가 아마 텔레비나 방송에서 가끔 들었던 그런 분들 목소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아주 목소리가 참 좋으신데 평소에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뭐 얼굴 생김새나 목소리 톤이 누구랑 비슷하다고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국악방송 자주 애청하고 그러시면서 선물도 좀 받으시지 않았어요? 여러 번 받았죠. 예전에 그 우리 저 지금 현재 2시에서 4시 사이에 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 김정호 선생님. 예, 예, 예. 우명골 상사. 예, 우명골 상사 할 때 그 세 분이 예, 마당놀이 하실 때 예, 그때 그 제가 이제 글을 이제 문자로 써서 보냈더니 그리고 좀 그때 마지막 공연 한 다음 아, 30년 할 때 그렇죠. 그 티켓 한번 받아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저기 예, 월드컵 경기장에서 할 때 그랬었죠. 네, 거기도 우리 놀보성 김정엽 선생님께서 예, 그 마당놀이 인간문화재시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 마지막 공연을 그래도 같이 하셨군요. 예, 예. 그 글 써서 올려서 이제 선택받았군요. 예. 재수가 좋았죠. 아, 그러면 애청하시면서 뭐 문자도 보내고 예, 또 이렇게 뭐 경품 상품 받고 그런 음반이나 책이나 뭐 이렇게 받으신 적 있나요? 뭐 저 퉁소도 한번 아, 받았고 또 얼마 전에 또 국립국악원에서 제작한 그 CD 있죠. 예. 뭐 상령산 중령산 이렇게 예, 나오는 거 네네, 도들이 네, 나오는 거 그 네, 음반 두 장 받아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퉁소는 어떻게 하려고요? 글쎄요. 배워봐야 할 시간이 안 되니까 뭐 차에는 항상 꽂고 다니는데 아, 그래요. 소리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퉁소, 예, 퉁소 참 그 아, 퉁소도 북한 지역에서 이제 그 많이 불렸던 북청사자놀이 퉁소 예, 생각나고 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악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지 않고 차에 갖고 다니세요. 네, 차에 뭐 다른 건 악기는 뭐 있긴 있는데 예, 그거 하고 그냥 대나무 네, 장구채 정도는 차에 갖고 다니지 아, 예, 예. 해질 못하면서 그냥 마음만 있는 겁니다. 저는 약간 오해했던 게 퉁소 갖고 다신다 그래 차 안에서 예, 혹시 방범용은 아니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셨군요. 주로 이렇게 우리 방송 청취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좋아하게 된 그 연원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좋아하게 된 시절 때부터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뭐, 좋아하셨어요? 사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냥 그 나름대로 네, 뭐 우리 소리 같은 거는 들으면서 뭐 거부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도 네, 뭐 어르신들이 뭐 불교 이렇게 네, 저쪽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문화 자체가 네, 그쪽에서 많이 흘러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 그다음에 뭐 그러다 동네에서 뭐 예전에는 뭐 저 뭐야 뭐 회신곡 같은 거 어르신들 네네, 듣고 많이 했잖아요. 뭐 그 소리 들으면서도 싫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이하사님 고향은 어느 쪽이시고요? 저 서울 영등포 고입니다. 맨 처음 혹시 찾아서 이렇게 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시도한 적이 있었나요? 그게 25살 때니까 아. 그때 그 저희 동네 네. 그 이제 그 조그맣게 이제 그 뭐 3층인가 건물 안에 네, 네. 그 이제 민요 전수소가 하나 있었어요. 네, 네.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은 그때 그 거기서 한 등록해놓고 한 몇 번은 갔어요. 많이 네, 못 갔는데 네, 네, 네.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봤는데 저기 네. 가보니까 나이 어린 25살인데 채판 놈은 저 하나였고 오. 나 다머니 동네 아주머니들 그냥 할머니들 어? 다 그러셨죠. 뭐. 그럼 제일 젊은 사람도 아주 인기 좋았는데 노래 네, 못했죠. 네, 네, 네. 아, 25세 경기민요 학원을 일단 등록해서 배우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했었지. 그 아주머니 틈속에서 청 1점으로요. 네. 인기는 좋으셨겠네. 많이 못 갔어요. 시간이 안 돼갖고. 아, 네.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군대 나와서 직장 생활 하실 때인가요? 네, 군대 나와서 이제 정식 직접 잡기 전에 아. 이제 제가 이제 좀 늦게 일을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 하다 보니까 낮에 좀 시간이 좀 있었어요. 잠깐, 네. 잠깐. 네. 그때 이제 시간 되니까 잠깐, 잠깐 가던 게 관심 있어서 가보고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장고배 한번 배워볼까 했고 종로까지 나가서 장고도 하나 사다 놓고 그 장고가 아직도 있긴 한데 치지 못해요. 아. 집에 그냥 집에서 칠 데가 없으니까. 그 장고 나이가 꽤 됐겠는데요. 그 25 넘어서 사는 장고는. 87년도니까 꽤 됐죠. 아, 네, 네, 네. 그때 그러면 혹시 장고를 치면서 집에서 노래 연습해보거나 경기민요 연습해본 그런 적은 있나요? 그렇죠. 뭐 할지도 소리도 안 되면서 그냥 혼자서 뭐 청산리 벽계 주야 뭐 네, 뭐 노래가락도 네, 노래가락 뭐 청춘가 뭐 이런 네. 것도 조금씩 해보긴 했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 톤도 제가 좀 낮다 보니까 네, 네. 경기민요 톤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목을 좀 조여줘야 되는 소리가 나오고 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마도 그 시절에 누군가는 우리 이한상님 담장 밖에서 발걸음 멈추고 들었는 처녀가 있을지도 모르죠.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민요 쪽은 그때도 이미 접해주셨군요. 예, 예. 그런데 좋아요. 이제 목소리 쪽하고 근데 재미라든가 이런 흥미 같은 건 어떠셨어요? 직접 불러보면서요? 일단 그 당시에 좀 학원을 자주 못 가니까 네, 네. 가서는 이제 한번 가면은 녹음기 갖고 조금 녹음해놨다가 차에서 움직이면서 좀 듣고 네. 그랬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테이프 있었어요. 그때 꽤 있었는데 그건 이제 어딘가 하고 없고 간혹가다 듣긴 했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이제 우리 이한상님 궁금한 게 혹시 옛날 그 불렀던 노래 조금만 한 소절만이라도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떤 쪽으로 한 번만 잠깐 부탁드릴까요? 아, 가사도 지금 하나 듣기만 하고 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한상님 흥 나는 대로 글을 흘러가는 대로 잠깐 한 곡 듣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든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 달빛이 사랑이냐 텅 비엔 내 가슴 속에 사랑만 가득히 쌓였구나 사랑 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보일 듯이 아니 보이고 잠길 듯 하다가 놓쳤으니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이것이 모두가 사랑이냐 얼씨구나 지화자도 그려 이루지는 못하리라 네네 우리 이한상님의 경기민요 잠깐 한 곡 들었습니다. 옛날 생각나실 거예요. 예전에 그래도 이렇게 부르시고 그랬던 또 좋아하고 그때도 하여간 뭐 다른 친구들은 팝송 좋아하고 그렇죠. 예, 복구송 예. 좋아하고 뭐 기타 예. 치고 예. 좋아할 때 예. 예. 저는 그냥 어르신들 집에서 듣는 그 옛날 우리 트로트라 하죠. 예. 그런 흘러가는 가요나 듣기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아. 별로 그냥 신세 가요에 별로 그랬어요. 없었어요. 혹시 너무 그 젊었을 때부터 노숙하다는 얘기 안 들었나요? 그렇죠. 좀 노인네 같다는 음성도 그렇고 예, 좀 먼저 조숙했다는 그런 소리 좀 들었죠. 그러실 것 예. 같아요.
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혹시 뭐 이렇게 풍물이라든가 다른 쪽에 뭐좀 관심 갖고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 없었던가요? 계속 있어가지고 뭐 제가 이제 그 장고도 한번 해보려고 장고도 좀더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우연찮게 또 이제 아는 지인 통해갖고 또이 남도민요 쪽도 음성이 낮으니까 경기민요 소리는 좀 저거 하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한번 그래서 또 잠깐 또몇달좀 배워본 적이 있는데 또 쉽진 않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죠. 소리라는 게 우리 이렇게 듣기도 좋고 하지만 배우기도 힘들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그냥 계속 차에서는 보고 듣고 이러고 하면서 그러니까 좋아. 그 장고 배울 때는 어디 가서 좀 익혀보셨어요, 사물은? 아무래도 저뭐 아현동에 우리 저 국사무라고 저 아현동 예예 거기서 이제 국사무에. 와서 이제 한꽤 배운 시간은 되는데 뭐 중간중간에 빠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디서 한번 배우면은 뭐좀 젊을 때가 어릴 때 같으면은 치면서도 그 음감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남는데 뭐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맛만 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사실 풍물 배워서 도시에서 좀 마음껏 두들기고 놀 만한 그런 좀 아쉬움도 있잖아요. 그쵸, 없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할때 차에 갖고 다니면서 어디 공터에서 혼자서 차 안에서 뚜겨봤는데 귀가 아파갖고 못 치겠더라고 해서 아, 차 안에서 말아. 혼자 예. 두드려 보셨어요? 한번 유리창 다 닫고요? 그치, 그렇게 해야죠. 남들 소리를 잘 한다 그러면은 그쵸, 듣기 좋은 소리가 되면 되는데 이 박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서 연습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도 뭐 해다 뭐 못했어요. 조금 허젓한 곳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야외에서 장구 두들길 그런 생각도 안 났어요?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그 아무리 사람이 없는 데라도 좀할줄 알아야 가서 좀내 나름대로 치는 거지. 치다 보면 아 이거 안 되니까 아이 그만두겠다 이렇게 장군에 던져버리게 되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우리 이렇게 이제 국악방송 프로그램 쭉 이렇게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우리 국악방송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들으면서 소감이랄까요? 애청자로서의 소감은 어떠신지. 뭐 아침은 아침대로 이제 뭐 아침 깨우는 그 방송부터 시작하고 어떨 땐 제가 새벽 한뭐 1시 2시 들어가다 간혹 이렇게 열어서 밤 12시에도 듣고 하는데 그럼 그때는 그때 남들 좋아하는 음악 나오고 그다음에 아침은 좀 싱그럽고 잠 깨울 수 있게 좀 발랄한 음악 나오고 중간에 이제 여러 장르를 봤을 때뭐 중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참여해서 소리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나름대로 뭐 현재 상태에서 뭐 제가 뭐 나무랄 게 없이 괜찮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창국사에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 창국사 운동에 또 같이 하고 계시는 이한상님이십니다. 우리 창국사, 국악방송 창국사에 지금 모여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이제 13,000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창국사 쪽에 어떤 바람이 있다라면은. 저도 뭐 활동을 그렇게 많이 못 해봤지만은 뭐 어떤 계기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주기로 해서 계기가 뭐한 사람한테 1년에 한두 번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별이라든가 해갖고 창국사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뭐 같이 한번 소리도 뭐 펴보든가 뭐 여러 가지 한 그렇죠. 번 정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가족 중에 같이 이한상님 따라서 우리 국악 좋아하시는 가족 있나요? 없어요. 우리 애들조차도 아빠 하는 걸 아빠 좋아하니까 아빠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가자 그러면 따라다니긴 했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전도를 계속 하십시오. 해야죠. 우리께 좋은 거니까. 예, 해야죠 항상. 예. 직장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현대자동차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 생활은 요즘 어떠세요? 좀 즐거우신가요? 그 우리 나름대로 그냥 제 흥에 겨워서 지내는 거죠. 뭐좀 아, 다들 모들 뭐 경기들이 좀 힘들다 그러시는지 하지만 하여간 나름대로들 다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요, 저기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국악 사랑하는 마음 또 정겨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리 이한상님께서 꾸준히 우리 국악사랑 동참해주시고 국악방송 사랑해주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심으로 청렴은 극락세계라 봉이의미로다 봉이 앵글 염불이면
지방에 허진 시주님 내 평생 심중에 잡순 마음을 연만하신 백발노인 일평생을 잘 사시고 잘 노시다 왕생 극락을 바라시고 젊으신 내는 생란바람 있는 악인 수명장수 충원이 갑니다 덕담가오 건의건명은 이댁전에 문전 죽은 고사 덕담 정성지성 여준들랑 태주전 영감만 장남한 서방님들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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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하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60님 못 가서 불안당 맞고 30님 못 가서 되돌아오리라. 어이야 어이야 니야 내 사랑아 앞지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집 총각은 농매러 간다. 앞지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집 총각은 농매러 간다. 사람 죽는 건 아깝지 않으나 이서 발이 또 남봉 나누나. 어이야 어야 어야 니야 내 사랑아 에이.